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지난 신데렐라 메이크업에서 했었던 헤어스타일을 가져와 봤어요. 신데렐라는 머리 위에 크고 아름다운 크루아상을 한 개 얹고 있는데요. 저는 이분 유튜브를 보고 참고했습니다. 메이크업을 마친 다음에 먼저 앞머리를 없애는 가르마를 타줍니다. 앞머리 없애는 법은 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머리는 맨 마지막에 정리할 거라서 일단 핀을 꽂아둘게요. 관자놀이에서부터 뚜껑 부분을 반묶음해 둡니다. 얘는 좀 이따가 쓸 거라서 일단 위로 올려서 꽂아둘게요. 아랫머리는 뒤에서 모아서 위를 향하게 베베베베 꼬아줄게요. 옆쪽을 손으로 만져가면서 깨끗하게 정리해주면서 모양이 잡혔다 싶으면 실핀을 꽂아서 고정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제가 뒤통수에 눈이 없어서 뒤통수 하는 건 순전히 감이에요. 밑에서 꼬아올린 가닥을 위에 묶어뒀던 반묶음 앞쪽으로 돌려주면서 핀으로 고정하고요. 이제 두 가닥을 합쳐서 크루아상을 만들 거예요. 원래 똥머리 만들 때 쓰는 도구를 베이스로 사용할게요. 얘는 찍찍이가 있어서 정수리에 그냥 붙여주고요. 얘는 일본에서 사온 똥머리 만드는 도구인데 양 옆에 똑딱핀이 달린 버전이에요. 얘를 머리 중간에 끼우고 똥머리 하듯이 말아줍니다. 똥머리 마는 방법은 요 옛날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까 붙였던 도너츠 앞쪽으로 해서 돌돌 말아주고 양 옆에 똑딱핀으로 고정합니다. 크루아상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양 옆에 살짝 뜬 부분은 실핀으로 고정할게요. 원하는 형태가 될 때까지 계속 꽂아가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제 앞머리를 정리할 텐데요. 뒤를 향하게 베베베베 꼬아서 손가락에 감아서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요 덩어리를 아까 꼬았던 머리 사이로 쑤셔 넣습니다. 핀으로 고정할게요. 마지막으로 빗으로 빗어서 깨끗한 깻잎을 만들고 스틱왁스로 잔머리를 정리합니다. 신데렐라 크루아상 머리 완성! 저는 머리 숱이 진짜 엄청 없기 때문에 뒤에 빈 공간도 좀 보이고 그랬는데요. 머리 숱 많은 분들은 저보다 훨씬 모양 잡기가 쉬울 거예요. 제가 머리숱이 많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하기 쉬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모양은 잡기 편할 겁니다. 뭐 일상생활에선 도대체 언제 할지 모르겠는 헤어스타일인데 뭐 엄마들 모임 때? 그럴 때는 참고할 수 있을지도 모를지도 모를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